지신론 88페이지입니다. 진여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진여체는 무유, 가예. 그러나 이 진여 자체는 가히 보낼 수도 없다. 진여라는 그말 자체가 최고 말을 가지고서 다른 말, 다른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대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또는 언어 문자나 모든 걸다 털쳐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보내는 거죠. 떠나서 초월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진여의 자체는 떠날 수도 없다.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여의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히 보낼 수도 없다. 허망은 다 떠날 수가 있지만 진실은 그대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 그 자체가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의 자체는 가히 보낼 수가 없다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일체법이 다 진이기 때문이며 그건 진짜 설명이죠. 일체법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진여의 자체는 어디다가 떠나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일체법이 다 여와 같기 때문이다. 일체법은 다 진여의 성상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여와 여랑에선 진여를 가리킨 거죠. 같기 때문이다. 동일한 여다 말이죠. 그렇게 봐도 되고 일체법이 진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진여다 그 말이죠. 마땅히 알라 일체법을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가 된다고 말을 한다.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불가사의죠. 불가사의의 그러한 도리가 바로 진여다 말이죠. 절대적인 그 자리는 생각으로 말로 말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설 불가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걸 진여라고 말한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등하니까 모두가 다 일체법이 여 아닌 것이 없이 다 여와 동이라고. 또 일체법은 허망한 말 따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진 아닌 것이 없이 전부 다 진이다 말이죠. 진실 아닌 것이 없다 말이죠. 차별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평등한 도리죠. 평등하기 때문에 따로 설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다 여와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진여 자체는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진여 자체는 허망한 세속법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법은 보낼 수가 있지만 허망한 세속법은 보내버릴 수가 있지만 진여 자체는 진실이어서 어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능엄경에 보면은
8가지를 보는 8가지 경계는 다 근본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했죠. 밝은 것은 태양으로 돌려보내고 어두운 것은 캄캄한 밤에 돌려보낼 수 있고 또 통한 것은 허공에 돌려보내고 막힌 것은 밤에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을 8가지로 말을 했었죠. 그러나 그 8가지를 보는 마음의 자체는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죠. 8가지 모든 사물, 모든 경계를 보는 그 자체는 바로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는 보낼 수도 없다고 하는 거. 객은 다 보낼 수가 있지만은 자기 주인공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객은 보기 싫으면 다 떠나 보낼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보낼 수도 없잖아요. 진여는 바로 자기 자신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또 세울 수도 없는 거죠. 세울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평등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것이 존재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가립이요 무가견이지. 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입 보낼 수도 없고 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가립이라 가입 세울 수도 없다만 이것은 없애는 뜻이죠. 없애니까 파괴하는 의미가 있죠. 보낸단 말은. 세운다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것도 따로 세울 것도 없고 또한 그것을 떠나 버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는 무가견이요. 가견이니까 그 자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가립이 없다니까 그건 다른 것을 따로 존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입파가 자제라고 하지요. 진여에 대해서는 입파 자제라. 세우고 파하는 것이 자제하다. 2번 근경입니다. 파는 부정이 그래서 입과 파가 걸림없이 자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여를 밝힌 것은 앞에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지금. 물어 가로되 만약에 그와 같은 그 도리와 같을진된 그와 같은 도리일진된 해도 되고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하여야 어떻게 진여를 잘 따라서 순응해야만 능히 들어감을 얻겠나이까 그 진여문에 어떻게 해야만 진여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중생이 진여문에 들어가야 성인이 되고 성불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답에 가로되 만약에 일체법을 비록 말을 하나 능설과 가설이 없으며 일체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는 하나 설명하는 주체와 설명하는 객체가 없단 말이에요. 능설은 주체가 되고 가설은 객체가 되지요. 설명할 대상은 가설이고, 능설은 설명할 그 장본인, 설명할
그 주체가 능설이죠. 능소가 없단 말이죠. 진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더라도 이 언설의 말에 관해서 진여를 설명하는 그 언설에 관해서 능설과 소설이 없단 말이죠. 소설이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말은 바로 소설이다. 이게 가설이죠. 말할 대상은 이것은 주가 되면은 이건 객이 되죠. 이런 능설과 가설이 없단 말이에요. 언설에 관하여 무능설 또는 무소설이다. 그러니까 언설을 떠났다는 말이죠. 칠상은 이언이라는 말과 같이 칠상 진연은 말을 떠났기 때문에 비록 생각을 하나 아까 말처럼 진여에 대해서 일체법을 비록 생각을 하나 또한 능념과 가염이 없으면 능이 생각하는 주체와 또 생각할 대상이 없다 말이죠. 능소가 끊어지는 거죠. 마음의 능소가 끊어지면 이를 수순함이라 이름할 것이요. 그러면 진여문에 잘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중도관을 따르기 때문에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을 떠나서 중관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수순이라고 말합니다. 수순은 아직까지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그런 정도죠. 3연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얻어 들어가는 것을 밝힙니다. 묵기를 두 가지를 물었죠.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해야만 얻어 들어갑니까? 하니까 수순에 대해서는 능설과 가설이 없고 능념과 가염이 없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수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생각을 떠나면 바로 진여문에 얻어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념이 생각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거죠. 성불하는 게 바로 진여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순은 바로 수순 진여는 어떻게 되느냐? 진여에 수순하는 것은 수순 진여는 진여에 대해서 수순할 경우는 능설도 없고 또 소설도 없는 거지. 무능설 소설이고 능설과 소설이 없는 경우고 또 무능념 소염이라 능이 생각하는 주체 능념도 없고 또는 소념도 없는 거. 가념은 되나 그래서 여기는 불가설이죠. 불가설을 말한 거고 여기는 불가사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 불가설, 불가사의 경지를 말한 거고 진여문에 이제 득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득입 진여는 진여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간단하죠. 이념이죠. 생각을 떠나면 진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념의 득입이라. 우리 망념, 망상, 분별 때문에 진여문에 못 들어가지요.
이념, 이 생각만 떠나면은 바로 티념원에 얻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진여에 대한 것을 밝힌 거요. 시 친진여 상이 이렇게 말했죠. 전번에 이 부분에 시 친진여 상이라고 했으니까 진여를 친진여를 밝힌 거요. 이제 위에서는 친진여를 밝혔어요. 이제 밑에서는 진여상을 밝힙니다. 이제 진여상을 밝혀요. 아래에서는 진여상. 진여상을 밝힌단 말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로 말했죠. 첫째는 여실공으로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여실불공으로 말하고 여실공이나 여실불공이나 다 진여의 진여상을 말한 거예요. 여실공이니까 바로 진공이죠. 진공의 도리에서는 여실공이고 여는 묘유 도리에서는 여실 불공이죠. 다시 다음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안 썼어도 진여상을 밝히는 거요. 원칙은 다시 다음 이 진여상이란 자는 그렇게 했으면 더 알기는 쉬운데 부차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까 저우에서 침진여상이라고 했던 그 이 부분에서 심진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진여 상을 설명하는 그것을 부차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다음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원설 분별에 의지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이연진여라고도 표현하지요. 아까는 말을 떠났다고 했으니까 능설도 없고 소설도 없다고 했으니까 말 떠난 진여고 위에서는 말 떠난 진여를 말했죠. 침진여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는 말 떠난 이연진여를 말했죠. 이연진여. 말 떠난 진여를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친 진여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밝힐 명자를 써야 되구나. 여기서는 친진여에서는 이연진여를 밝혔고 친 진여상에 대해서는 이연진여를 이제 밝혔어요. 말에 의지하는 진여. 말을 떠났지만 또 얼마든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것은 진여가 하는 거지 뭐 진여가 없으면 말할 수도 없죠. 진여 자체는 말과 생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말을 떠난 진여라고도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말로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 49년 설법은 이연진여의 입각한 거죠.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시고도 나는 한 말도 한 것이 없다고 했죠. 불임문자. 그것은 이연진여를 밝힌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밝힙니다. 다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분별함에 의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여실공이니. 여실공이라는 것은 칠답게 그대로 진실과 같이 칠다이 공한 거 진실공과 같은 말이죠. 여실공이나 진실공이나 이 여자는 바로 진짜라
같은 거니까 진실공이나 여실공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실이 칠답게 아주 그대로 진실하게 공한 진공오돌이 공인이 능히 구경의 칠을 나타내기 때문이요. 구경이라서는 마지막에 아주 종말에 가장 최후에 최종국에서 진실을 밝힌다 말이죠.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다면 밝힐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여실불공이니 여실불공은 여실이 공하지 아니함이니 그 자체의 무루성 셈이 없는 불보살이 될 때 무루가 나타나죠. 그 무루의 성공덕 본래 본성 자성에 갖추어져 있는 공덕을 다 구족했기 때문이다. 그래 묘윤이요. 아까 여실공은 진공을 말한 거죠. 구경의 스틸을 나타낸다 한 것은 결국에 말과 생각 다 떠나면 뭔만 남겠어요. 진공만 여실공만 남지 않아요. 진여체만 남지 않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무 줄거리만 나무 본체만 본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물을 다 퍼내버리면 물이 말라버리면 물 바닥에 있는 것만 나타나죠. 그와 같이 구경의 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실이 내나 여실 공 진열을 실로 표현한 거예요. 진이나 실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진실할 때 여실 불공이라고 할 경우는 그 속에 모든 성덕을 갖춘 거 84,000 공덕을 갖춘 것이 여실 불공이라요.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부처가 되시면 성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가 되시면 탕후 선진이라 모든 걸 소탕해가지고 선진도 없어요. 한 점 티끌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지극히 비고 빈 자리 그게 바로 여실공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실공이 바로 탕후 선진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부처가 되면은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많이도 있어요. 부유 만덕이라 만덕을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만덕사 철이 내나 저의 만덕복에 있죠. 그 만덕을 성불하게 되면은 부처가 됨과 동시에 만 가지 덕을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구족한 거죠. 이건 바로 여실불공이죠. 그러니 이중성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알기가 어렵지. 공하면 공했지 왜 또 공 아닌 도리가 있냐 말이야. 공 아니면 또 공 아니지 왜 또 공한 도리가 있냐 말이야. 그게 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성을 가진 거요. 뭐든 다 그렇지 뭐. 눈도 감기만 하고 뜨지 못해도 안 되고 뜨기만 하고 감지 못해도 안 되지.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손도 그렇잖아요. 쥘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쥐기만 하고 못 펴면 그거 못 쓰는 손이고 펴기만 하고 또 쥘 줄 모르면 그것도 불량품이라. 그와 같이 마음도 진공인 그런 성능도 가졌는가 하면 또 묘유 성능도 가진 거예요. 묘한 거죠. 입도 그렇죠. 입도 가만 놔둘 때는 아무 말이 없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진공오돌이 여실공이지. 입을 열었다 하면은 온갖 소리를 다 온갖 말을 지적일 수 있잖아요. 짓거릴 수 있죠. 그게 여실불공오돌이 아니오. 진열을 모방해서 모든 생리 구조도 그와 똑같이 되었어요. 우주만법이 다 그런 원리로 되었어요. 음과 양으로 벌써 벌어지는 것이 그러한 원리 아니오? 하나가 태극에서 왜 음과 양이 동과 정이 있느냐 말이오. 어둡고 밝은 것이 왜 있느냐 말이오.
그와 똑같은 원리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원으로 이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여실공. 말은 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탁구공, 배구공 같은 그런 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실공, 진공 공이죠. 여실공, 진여의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로부터 이미 옴으로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부처가 되어서 성불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불 이전부터, 천지개벽 이전부터 말이에요. 본래로부터 이미 옴으로 일체연법이 서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연법은 불상고라. 연법은 별로 좋지 못한 거죠. 아까 용대에서 설명할 때 선인과만 낸다고 했지 악인과를 낸단 말은 안 했죠. 악인과 같은 것이 일체 연법이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꼭 필히 알아야 됩니다. 신본경 대승불교에서는 이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글자, 석자, 석이요.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은 본래가 공한 거. 망은 망상 번외. 일체 연법이죠. 일체 연법이 불상 고지. 여기는. 일체 연법이 불상 고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마음은 본래가 깨끗한 뭐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일체 연법이 망하뇨? 이것은 망도 되고 번뇌도 되고 무명도 되고 또 악도 되고 죄악. 이런 것들이 다 일체 연법이거든. 일체 연법은 본래가 없는 거요. 마음은 본래가 공했다. 이거야. 그러나 마음은 본래 진심자리는 본래 청정해. 진공 묘유 본래 청정한 그런 도리가 있거든. 항사성 공덕을 다 갖추어져 있고 갖추었지만은 그 자리는 지극히 깨끗한 거.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지 중생이 되었다 해서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대로 있는 거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가 청정하단 말이야. 이 말은 불성이 아주 그대로 여여 불성은 그대로 존재한 거죠. 불성은 여여한 거. 그냥 여열하고 보다는 청정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불성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부처 되기 전에도 중생적에도 불성은 본래가 청정한 거예요. 그걸 신본정이라고 표현해요. 말하자면 일체법 차별상을 떠남을 말합니다. 일체법 차별상이 바로 일체 연법이죠. 일체 연법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일체 연법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초월한 것이 불상이요. 불상이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초월이란 뜻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불상이라는 이 석자는 불상. 초월이란 뜻이에요. 초월했다. 그래서 일체법 차별의 상을 떠난 것을 말한 것이다 말이야. 일체법 차별상이 내나 연법이다요. 떠난 것이 바로 초월하뇨. 왜냐하면은 여실공 그 자체에서는 허망한 마음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 허망한 마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실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본공이죠. 망상은 본래 빈 거예요. 망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
있다고 보면은 그건 소성대로 견해고 범부 중생은 견해. 대승 보살은 방상이 본래 없다고 봐요. 무명이 본래 없다고 하잖아요. 원각경에서나 사음경에서나.